있다니까. 지금 눈 웃지 않았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각오했어. 애들 얼굴도 못 보고 평생 당신한테 죄인 취급받아가며 살 순 없잖아. 근데 당신 정말이지? 내가 정말 믿어도 되는 거냐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모르겠어? 내 말이 거짓말이면 경찰서까지 왔겠냐고. 미안해. 가자. 성폭행을 당하셨다고요? 예. 그 부인이 대답할 수 있게 바깥 분은 좀 조용히 주세요. 자,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가해자인 신성민과는 어떤 관계였나요? 그 일이 있기 두 달 전이었어요. 전 원래 살림밖에 몰랐는데. 당신 말이야, 그 주식 같은 거 해보면 어때? 주식? 그래. 이번에 캐나다 가면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잘 모르는데 당신 좀 심심할 거 아니야. 뭐라도 할 게 있으면 좋잖아. 내가 주식에 대해 뭘 알아야지. 그러다 돈만 날리면 어떡해. 걱정 마. 그 방면에선 마이더스의 손으로 통하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무료하지 않게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하면서 그 방면에서 유능한 투자 상담가를 소개해줬는데 신성민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신성민이지? 여긴 우리 집사람이고 여긴 마이더스의 손 신과장. 신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 주식에 대해서는 워낙 아무것도 몰라서 신과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됐다. 소문대로 정말 유능해서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정말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식사 대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 일 외적으로도 가끔 만나시긴 했군요. 예. 하지만 밖에서 그 사람을 따로 만난 건 그냥 그 사람 덕분에 돈도 벌고 해서 그냥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 사람이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희가 샀던 1,4분기 때 프라이빗 룸에서 상담하고 있을 때였는데 확인할 수 있... 신과장이 제 다리를 만지더라고요. 손으로 전해오는 느낌이 정말 기분 나빴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황당했지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실수라고 사과까지 하니까 저도 정말 실수겠거니 하고 넘어가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다면 처음엔 일단 강제 추행이 그쳤다는 얘긴데요. 아니 그런 사람을 또 단둘이서 만났단 말입니까? 보름이 지나서 그날 일을 사과하겠다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만나야겠어서 그러자고 했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왜 이래요? 여기까지 따라온 거 당신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성폭행을 당한 일시가 정확하지 않는데 언제였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4월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성폭행을 당한 후에 그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거나? 아니요. 그 일을 당한 뒤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경찰을 신고하려면 진단서를 끊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럼 혹시 그 누구 증인될 만한 사람 없을까요?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은 가정주부 최영일. 자신의 주식 상담원인 신성민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한다. 하지만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는 없었는데. 저 신성민 과장이 어떤 분이시죠? 저쪽에 계신데요. 아, 예. 무슨 일이시죠? 아, 경찰입니다. 자, 성폭행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좀 가시죠. 아, 성폭행이요? 최영일 씨 아시죠? 자, 같이 좀 가시죠. 아, 왜 이러세요? 자, 잠깐이면 됩니다. 자.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네요. 아, 그럼 최영일 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단 말입니까? 아, 당연히 없죠. 아, 제가 미쳤냐고요. 피해자는 유부녀입니다. 피해 사실을 가정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모 유부남 아닙니까? 아, 그 여자 아, 겉만 멀쩡했지 속은 정말 이상한 여자입니다. 아, 유혹을 당한 건 오히려 나라니까요. 유혹을 당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들 하지? 최영애는 제가 전담한 VIP 고객인 김기룡 사장의 부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처음부터 투자엔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 과장님 덕분에 돈도 벌었는데 저녁이나... 아닙니다. 나중에 김 사장님 오시면 같이 뵙죠. 밥이나 함께 먹는 건데 넌 부담 갖지 말아요. 가요. 그 여자가 평소 절 보는 눈빛이 좀 부담스러워서 밖에서 만나는 걸 피하는데 그날따라 주식이 많이 올라서 고맙다면서 저녁을 산다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더라고요. 남편도 없고 요즘 제가 신과장님 만나는 재미에 산다니까요. 아, 예. 남편인 김 사장이 해외 출장을 간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유부녀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외근 남자를 유혹해도 되는 겁니까? 1사분기 때 저희가 샀던 주식이 지금 많이 상한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잔 회사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회사 내에서까지 제 몸을 만지면서 유혹하더라고요. 최 여사님 이러시지 마세요. 여기 제 직장입니다. 회사라서 안 되면 밖에선 어때요? 전 이만. 안녕히 돌아가세요. VIP 고객의 부인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람이나 쐬자길래 강변으로 차를 몰았는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 자기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거 다 알아. 나한테까지 감정 숨길 필요 없어. 유부녀이긴 해도 그만하면 얼굴이나 몸매나 빠지지 않죠. 그렇게 섹시한 여자가 먼저 접근해 오는 게 뭐랄까 좀 당황스럽긴 해도 솔직히 싫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저도 모르게 실수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도 가정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행히 마지막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납니다. 차 안에서 딱 한 번 키스한 건 사실이지만 여관인이 뭐니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요. 정말입니다. 신성규 씨 말이 사실이라면 왜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없는 말을 하는 걸까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노골적으로 유혹했는데 제가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솔직히 이쪽 일하다 보면 남편이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돈 좀 있는 여자들일수록 선물이다 뭐다 하면서 유혹해 올 때가 많거든요. 어쨌거나 유혹을 깨끗이 뿌리치지 못한 제가 잘못이죠 뭐. 그러니까 과정이야 어찌됐건 그 성관계가 없었단 말이죠. 예, 맹세할 수 있습니다. 자, 피해자 모시고 와. 신성민은 오히려 최영애가 자신을 유혹했으며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사건의 진위 파악이 어려웠는데. 가해자 조사 결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나쁜 자식. 이 여자가 진짜?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뭘 어쩌는데? 아닌 말로 성폭행 하는데 나야말로 덱한테 성추행 당한 피해자라고. 당신 진짜 뻔뻔하구만. 지난번 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 분명히 집사람이랑 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했어 안 했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니, 성폭행 사실을 시인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사람한테 성폭행 사실을 듣고 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 자식을 찾아갔었는데. 성폭행이라뇨? 부인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자가 틈을 보이니까 관계를 가졌던 거지 강제로 나 혼자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야? 아니 그럼 지금 내 마누라가 먼저 고기를 쳤단 말이야? 흥분하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 필요 없고. 어떡할 거야? 어쩔 거냐고?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사죄하는 뜻에서. 합의를 하시겠다? 꽤 돈이 많은 모양인데. 나 5억 이상 준다면 달리 생각을 해보지. 5억이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여자가 틈을 보이니까 관계를 가졌던 거지 강제로 나 혼자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한 게 맞구만. 왜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건 인간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뭐? 인간관계라고? 아니 솔직히 키스 한번 했고 가슴도 좀 만진 건 사실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 속된 말로 같이 잤다는 뜻은 아닙니다. 테이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관계라고만 했지 어디 성관계라고 했냐고요. 이 나쁜 자식. 이러시면 저야말로 피해자입니다. 남편 출장 갔다고 대놓고 꼬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잊지도 않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5억을 내어놓으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건 협박죄로 처벌 안 받냐고요. 신성민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시인한 녹취록. 그러나 녹취록만으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주장대로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웠다. 5억? 5억이라고? 당신이 원했던 게 그거였어? 무슨 소리야. 진실을 밝히자면서 죽기보다 끔찍한 일을 세상에 떠벌리게 한 일이 고작 돈 때문이었냐고. 그 자식이 돈으로 해결하자니까 홧김에 그냥
별뜻 없이 한 얘기야. 별뜻 없었다고. 그놈이 정말로 5억이라도 줬으면. 미안해. 당신 생각을 못했어. 피해자의 남편 김기룡이 가해자 신성민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가해자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가 객관적인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여성이 피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부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남편이 사실을 밝히기보단 거액의 돈부터 요구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고요. 좀 더 수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신성민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신성민 과장이라면 업계에서도 스카우트 영순위로 꼽힐 만큼 실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매너도 상당히 좋고. 근데 그런 친구가 고객을 성폭행했다뇨. 그건 말도 안 돼요. 능력있고 잘생겨서 여자들이 꼬이지 말라 해도 꼬이는데요. 우리 남편이 그딴 아줌마를 성폭행했다고요? 아니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 사람은요 바람을 피웠으면 피웠지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럼 간통일 거라는 말입니까? 누가 언제 그랬댔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신성민 그 친구 그 여자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던데요. 그래요? 증거도 없고 이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어렵군요. 어떡하죠? 하는 수 없죠. 남편도 있는 여자가 그런 성폭행 신고를 하게 되기까지는 꽤 힘들었을 텐데 안 됐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최영여 씨 성폭행 고소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합시다. 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 검사는 결국 신성민을 무혐의 처리, 사건을 종결하는데. 아니, 무혐의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절 두 번씩이나 성폭행한 놈을 어떻게 무죄라고 하냐고요. 이 경우 그 무혐의라는 건 죄가 없다고 단정하다기보다는 명백한 범행 증거가 없는 한 기소를 해도 공소유지가 힘들다는 겁니다. 섣불리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나중에 증거를 찾게 돼도 그땐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전요? 전 어디 가서 보상받냐고요? 어면 여기 피해자가 있는데 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냐고요? 조영희 씨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뭐 현재로선 최영일 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억울해요. 전 억울하다고요.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는 있으나 그것이 강제적인 성폭행이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보, 나도 억울하다고요. 억울하다고요. 성관계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의 성관계는 성폭행이 아니라 간통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는데. 당신 왜 또 이래? 또 날 의심하는 거냐고. 지금 의심 안 하게 생겼어? 둘이 장난 틀림없는데 강간 아니면 간통 아니냐고. 어? 내가 바람을 핀 건지 강간을 당한 건진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야. 고소 다시 했어. 내 손으로 그놈을 감옥에 넣으면 그때 내 결백을 믿어주겠냐고. 그 자식 말 못 들었어? 검사 앞에서까지 서로 좋아서 그랬대잖아. 서로 좋아서. 검사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무죄라고 한 거 아니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놈 말만 믿고 날 의심하는 거냐고. 못 믿어. 못 믿는다고. 나 없는 사이 그 자식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도 똑같아. 그 자식이랑 똑같다고.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 아니었냐고. 엄마. 성폭행인가 불륜인가.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김기름과 최영애는 극심한 가정불화를 겪게 되는데. 내 자식아! 아, 이 자식! 가자, 미친 사람인가 봐. 어, 재수없어, 씨. 이번엔 간통입니까?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운 게 확실하다니까요. 부인께서 지난번 무혐의 처리된 강간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면서 다시 고소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김기룡은 결국 부인 최영애와 신성민을 간통죄로 검찰에 고소한다. 최영애가 이미 성폭행으로 항고한 상태여서 검사는 갑작스런 김기룡의 간통 고소에 당황하는데. 예, 부인께서도 정말 억울하니까 항고까지 했을 텐데. 예. 법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나든 남편분께서 부인을 한번 믿어주시는 게. 저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다른 남자와 뒹굴고 있는 걸 생각하면 제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간통의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뭐 간통이라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연아! 아빠! 아이고! 우리 딸 잘 있었어?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갔다가 두 달 만에 집에 돌아왔을 텐데. 아빠, 선물 사왔어? 그럼. 자. 여보. 어. 어서 와요. 아, 당신, 내가 두 달 만에 왔는데 반갑지도 않아? 당신도 참. 집사람이 반가워하지도 않고 제 눈치만 살살 보는 게 어째 눈치가 이상하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아, 일은 무슨... 밥도 통 못 먹는 게 무슨 걱정이 있는 게 분명히 했는데. 왜 그래? 전화 안 받고 뭐해? 어... 여보세요? 문제는 전화였습니다. 집사람이 전화를 꼭 어디 들어가서 받더라고요. 전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보세요? 게다가 저만 받으면 끊어지는 이상한 전화도 수십 통이나 됐습니다. 직감적으로 아차 싶더라고요. 당신 애인 생겼어? 여보. 집사람한테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보니까 온통 신성민 그 자식 이름뿐이더라고요. 집사람과 바람난 남자가 제가 직접 소개시켜준 놈이었다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한 증거 아닙니까?
핸드폰을 근거로 부인에게 이 간통 사실 고백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집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신 과장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걸로는 간통의 증거가 안 된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김기룡은 검사에게 간통의 증거로 녹음 테이프를 제시하는데 녹음 테이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현장을 잡기 위해 집사람을 미행했습니다. 집사람이 친구와 찾아간 곳은 그 점집이더라고요. 남자 문제야! 남자 있지? 예,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응, 유부남이구만 어디 보자, 남자라 응, 정력도 좋고 얼굴도 미남이고 잠자리가 남편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자네가 빠진 거야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김기룡 씨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건 역시 타인의 대화를 몰래 감청한 거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아니 왜... 부인 스스로 김기룡 씨에게 직접 이 간통 사실을 인정한 자료라면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도 남자인데 여관에서 성폭행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싫으면 왜 여관을 같이 가냐고요? 부인 말대로 강제로 끌려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성폭행을 당한 거라면 찔러 죽여도 시원찮을 놈을 왜 남자친구라고 하겠습니까? 예? 검사님께서도 성폭행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건 분명한데 강간 아니면 뭡니까? 간통 아니냐고요?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는 진행될 거니까 김기룡 씨도 정말로 간통죄로 부인을 처벌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통 고소장이 접수되면은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깨면서까지 정말로 부인을 처벌하고 싶은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신성민이라면? 네. 자,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그 친구 전화통화 내역서 한번 뽑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조사해보세요. 네.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인과 불륜관계에 의한 간통이라고 주장하는 남편. 이례적인 상황에 검사 측은 재수사를 지시하는데. 김 회사님,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야. 그거 정말 그 남편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뭐좀 나왔습니까? 네, 통화 내용 좀 보십시오. 두 사람 사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170회요? 남편이 출장 중인 두 달 동안 총 170회를 통화했고 그중 대부분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심야에 통화했습니다. 170회나 전화 통화를 할 만큼 밀접한 사이였다고 해도 여자 쪽에서 육체적 관계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죠. 하긴 뭐 두 사람 통화 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좀 최영애 씨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거라면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한테 100여 차례나 전화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처음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강제로 성추행을 당한 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과를 받으려고 전화했는데 시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데요? 자리에 없다고만 하는데 아무래도 제 전화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휴대폰으로 걸기 시작했는데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받더라도 금방 끊어버리더라고요. 전화를 피하는 게 화가 나서 재촉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으셨나요? 보름쯤 지나서 사과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러지 마! 이번엔 성추행도 모자라서 아예 강제로 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그땐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남편 얼굴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엄마 어디 가는데? 딸아이 얼굴이 떠올라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있는 회사에서까지도 성추행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계속 제 전화를 피하다가 먼저 사과하겠다면서 만나자는데 어떡해요? 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건 그렇다고 쳐도 또다시 성폭행범과 여관에까지 갔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제가 한심한 여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텐데 여보세요? 여보, 나야.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몸살기가 있어서 좀 누워있었어. 미안해서 어떡하지? 일이 마무리가 안 돼서 한 달쯤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한 달씩이나. 왜?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당신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 안 울어. 아무 일 없어. 일 잘 보고 와요. 남편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왜 또? 신고장입니다. 말아요. 나한테 대체 왜 이래요? 집 앞이야. 나와. 안 나오면 내가 할까? 왜 이래요? 왜 그래? 순진한 척. 당신도 바라던 거 아니야? 이러지 말아요. 난 남편도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상이 안 좋을 텐데. 자기
말대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몸이 외간 남자랑 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시간 문제 아니야? 왜? 나한테 왜 이래? 왜? 남편에게 알리겠단 말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남편과 딸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놈을 꼭 처벌해서 제 가정을 지켜주세요. 최영애는 성폭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신성민의 협박에 의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고소 당시에는 성폭행을 당한 일시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땐 잘 생각이 안 났는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언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여관 이름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왜 또 이러세요? 안 그래도 회사에 벌써 이상한 소문이 돌아 죽겠는데 이제 아예 잘리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냐고요? 김기룡 씨가 간통으로 고소했습니다. 간통이요? 성폭행은 무혐의가 났지만 간통 혐의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수사에 협조해 주시죠. 미치겠네. 성폭행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받았던 신성민은 간통 혐의로 재수사를 받게 된다. 그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신성민 씨, 본인은 휴대폰도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구분을 해서 갖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영애 씨에게는 개인용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셨죠.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회사에 전화 걸어서 급한 일이라면서 알아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 사이에 170회나 통화를 했습니까? 아니, 전화가 오는데 어쩝니까? 그중에 40%는 신성민 씨 쪽에서 최영현 씨한테 걸었던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니까 제가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 됐다고요. 그래서 제발 저 좀 놔달라고 사정하느라고 전화 걸었습니다. 자, 새벽 2시에요?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그랬겠냐고요. 170회 전화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 최영애와 신성민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인근 여관 종업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는데, 이 두 사람은 여기 왜 투숙한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 사람 본 적 없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관 종업원을 찾는 건 어렵겠는데요. 설사 여관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 시일이 너무 오래 지나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요. 하는 수 없죠. 이 성관계 자체는 여자 쪽에서 이미 다 시인을 했고 통화 기록도 있고 남편 진술도 있으니까 기소합시다. 최영애는 결국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한편 김기룡은 간통 고소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 소송을 제기하는데, 최영애 씨,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 가정을 지킬 겁니다. 이혼할 수 없습니다. 김기룡 씨, 부인의 주장처럼 성폭행이라면 이혼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이미 다른 남자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여자입니다. 제 가정은 이미 파괴된 지 오래고요. 이 사람은 돈 한 푼 안 주고 절 내쫓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간통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수사를 지켜본 연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간통,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만 성폭행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없었다. 결국 이혼의 성립 여부는 간통 사건의 판결 결과에 달려 있었는데.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누가 할 말인데, 당신이 날 믿어줬으면 여기까지 오는 일은 없었을 거야. 당신 믿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나 해? 그치만 당신은 끝까지 날 속이려고만 했지 솔직히 얘기하고 용서해달라는 말 한 번 한 적 없는 여자야. 무슨 말을 해도 믿질 않는데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더해? 지금이라도 당신이 순순히 이혼에 응해주면은 간통소송을 취하해 줄 테니까 그 자식하고 잘해보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이제 절대 용서 안 해. 내 인생 멋대로 짓밟고 돈이나 흥정하는 그 자식, 이걸 핑계로 위자리 한 판 안 주고 알몸으로 내쫓으려는 당신, 둘 다 절대 용서 안 한다고. 당신이 무슨 짓이야?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야? 나가려면 혼자 나갈 일이지. 소연이는 왜 데려가? 누구 마음대로? 소연이 내가 키워. 당신 툭하면 해외 출장이다, 지방 출장이다, 1년 동안 집에 며칠이나 있는 줄 알아? 한마디로 뻔뻔하구만. 당신은 딸을 키울 자격이 없는 여자야, 알아? 지금 소연이 데리고 나가면은 유괴범을 신고할 테니까 조용히 나가. 나가려면 혼자 나가라고. 소연아, 엄마 꼭 올게. 엄마 믿지? 엄마! 아빠! 엄마 가지 말라 그래! 못 가게! 이혼소송과 함께 간통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김기름과 최영애는 결국 별거에 들어간다. 한편 신성민의 간통 혐의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신성민은 계속되는 검찰의 소원에 불응하고 있었는데. 신성민, 이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소환장을 아무리 보내도 이 핑계 저 핑계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 강제 구인할까요? 다시 한번 소환장 보내봐요. 예. 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던 신성민이 도피 3개월 만에 검찰에 자진 출두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최영현 씨가 두 사람이 함께 여관에까지 갔었다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성관계가 없었다고 우길 겁니까? 남녀가 심야에 함께 여관에 간 사실만으로도 간통죄는 성립됩니다. 산처받고 싶으면 이제라도 솔직히 털어놓으십시오. 죄 짓고 못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싫다는 여자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뭐라고요? 신성민의 불현한 성폭행 자백. 그의 자백은 과연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